안녕하세요. 안녕. 저 지금 일주일째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나요? 살찐 것 같다. 살찐 것 같아요. 네, 저 염색했어요. 좀 어두운 색깔로. 저도 요즘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찐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머리 기를 거예요. 머리 이만큼 길었어요. 엄청 많이 길었죠. 와, 다들 집에 있나 보다. 3,000명이나 들어왔어. 아, 맞다. 요즘 수능 끝났죠. 네, 저는 고3 때도 미대 지원했었어요. 아, 저는 요즘에 뭐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보고 웹툰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밌는 영화 추천해 주세요. 아, 진짜 포동포동해졌네. 아. 삼수? 삼수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진짜 저는 친구도 안 만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 퀸스 갬빗 재밌죠? 저 퀸스 갬빗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재밌는 웹툰. 저 알고 있지만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던데요? 약간 현실 연애 느낌? 진이야? 팔로워들 재밌어요? 아, 워킹데드 난 재미없던데. 네, 알고 있지만이라고 웹툰 있는데 그거랑 N번째 연애? 그거 또 재밌던데. 약간 현실적인 연애 얘기가. 그리고 아홉수 우리들? 요즘에 진짜 웹툰 많이 보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한게좀더 낫네, 얼굴이. 감사합니다. 입술에 약간 보랏빛 나는 립스틱 발랐어요. 저도 약간 인생 웹툰이에요. 아는 사람 이야기 꼭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녁 뭐 드셨어요? 여러분? 노래는 요즘에 잘안 듣는데. 아, 요즘에 제가 쇼미더머니 봐가지고 그 BBS 너무 좋던데? 그거 계속 들어요. 미라니. 미라니 짱. 김밥 맛있겠다. 나도 은행골 초밥 좋아하는데.
저는 엔프제예요, 엔프제. 오늘 TMI? 나 오늘 아침에는 라면 먹고 저녁에는 밥 먹었다. 계란말이 먹었다. 아기를 낳았다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다이어트 지금 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촉촉한 초코칩 일어나서 6개 먹었는데. 전 회를 제일 좋아하죠. 횟집 가서 회 먹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때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회랑 와인이랑 먹을 거예요. 단발. 머리, 저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블랙핑크 님들처럼 엄청 기르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방언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방언은 조금 느끼해가지고. 언니는 언니 얼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꼬리? 아, 사실 뭐 딱히 뭐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제가 원래 필라테스 계속 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거 아니고 못 가는 거. 후드티 쇼핑몰에서 샀는데 이름 뭐였지? 감사해요. 저 이번에 줄라이 모델 됐어요. 하하하하하. 아, 맞아. 저 어제 스트레인저라고 제작진이 만든 그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MBTI, 엔프제. 스트레인저 보시는 분, 이번에 왓챠에 새로 나왔던데, 제가 시즌 1 1기를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 안 해봤는데, 저는, 쿨톤이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웜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쿨톤이었으면 좋겠어. 차가운 여자. 미스터 윤의 감자. 너무 재밌어. 진짜 미스터 윤씨 너무 재밌었어. 제 쿨톤일 것 같아요? 그저 요즘에 그 섀도우도 약간 좀 보랏빛 계열 쓰려고 하고. 그래서 입술도 약간 보라색빛 나는 걸로 바꿨고. 사실 웜톤, 쿨톤 제가 저희 샵그 메이크업 해주는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얼굴 톤 이렇게 맞추고 어떻게 하면 뭐 쿨톤도 되고 웜톤도 되고 한다던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머리 색깔을 약간 핑크, 쿨톤 나는 핑크 톤에서 어두운 걸로 염색해서 좀더 쿨톤 같은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는 3천 넘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나가셨네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낙지 화이팅. 언니 아이돌 하면 안 돼요? 제 내년에 30살인데 내년에 30살인데 어떻게 아이돌을 해요? 발음 똑똑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인데 뭐 먹을까요? 진수 화이팅! 다이어트 중인데 어떻게 뭐를 먹을 수가 있을까? 다이어트. 닭가슴살? 닭가슴살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쩍그쩍. 근데 지금 저녁이라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30살 되는 느낌 어때요? 혈액형 AB형입니다. AB형이에요. 저녁 밥 먹었어요. 햇반이랑 계란말이랑 꼬막 시금치. 시금치 많이 먹으세요, 여러분. 나이트크림, 줄라이. 제가 줄라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왜 울었어요, 왜? 저 크리스마스에, 아, 혼자 있다가 약간 울것 같은데. 립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네. 립은 슈에모라였던 것 같아요. 붕어빵 먹고 싶다. 앱솔루트 엄청 맛있어요. 앱솔루트 주스 그 파티 때 먹으려고 아껴놨는데 그냥 다 먹어버려야겠다 혼자. 피부 관리 줄라이. 감사합니다. 생얼 아니에요, 화장했어요. 친구 옛날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인 친구들도 있고 요즘에 연기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소 와가지고 친구들 많이 생겼습니다. 주량이 어느 정도예요? 때에 따라 다른데 그잘 먹는 것 같아요. 저 라미네이트 안 하고 치아 교정을 했어요. 저는 베라에서 초콜릿 맛 제일 좋아해요. 전 진짜 줄라이를 씁니다. 줄라이 정말 좋아요. 표정 아프진 않은데. 아프진 않았는데, 저는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잘안 가서. 아우, 다은 언니다, 다은 언니. 다은 언니, 안녕하세요.
초코 먹으면 당연히 탄산 먹어야죠. 미용실, 저기, 알루 청담점 다녀요. 저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해요. 파인애플 따뜻한 거 너무 싫어. 교정? 아, 교정, 23살인가? 그때쯤 한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 따려고 증명사진, 전에 찍었던데 가려고 했는데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부산 사투리 해주세요. 알겠다. 이제부터 사투리 한번 써볼게. 민트 초코 좋아한다. 민트 초코 많이 좋아한다. 초코도 좋아하고 민트 초코도 좋아한다. 나 렌즈 안 끼는데. 메이크업샵 알루 정담점. 면허 이제 딸라고. 사투리 잘 못한다. 연희야, 안녕. 난 이제 사투리보다는 서울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향수를, 맞아. 제가 향수를 안 쓰는데, 향수를 쓴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에센스를 쓰는데, 그 에센스 향기가 되게 향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다닌다는 샵에서 만드는 그 에센스, 검정색 라벨. 거기서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네, 헤어 에센스를 이렇게 바르는데, 그게 향수 향이 나는 것 같네요? 그 알루에서 나오는 거? 내일 저녁 축하드려요. 화이팅! 왓챠에서 스트레인저. 에이? 이 옆모습. 잠깐만. 그게 거기서 그냥 파는 거라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네. 저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저 입꼬리 안 했어요. 그냥 자연인데. 아, 왜 미인형이라고 하는데 미인형 하자, 그냥. 애비형 말고 미인형 하자. 기현아, 안녕. 제 키는 163이고, 몸무게는 비밀. 여러분, 오랜만에 라방하니까 재밌네요. 사실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수빈아, 안녕. 반가, 반가. 언니, 지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왜냐면, 저 아침에 초콜릿 먹고 싶었는데, 초콜릿도 먹었고, 라면도 먹었고, 오늘. 커튼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아, 그래도 그 저의 양심상 오늘 라면은 그 건면으로 먹었습니다. 네, 이명주 삼행시 한번 해보세요. 임, 현, 주. 안 해주네. 저 지금 머리가 이까지. 어렵다. 라면 아니면 냉면. 삼수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언니 주종이 뭐예요? 아, 요즘에는 앱솔루트 주스? 앱솔루트 주스가 너무 맛있지. 거의 보드카에다가 그 탄산수에다가 이렇게 딸기 올려 먹으면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드셔보셨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삼수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진짜 힘내세요. 전 그때 친구도 없고 핸드폰도 없애고 친구들이랑 메일로 연락했어요, 그때. 저 요즘에 털 슬리퍼 사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근데 사실 그거 신고 갈땐 없잖아. 근데 그걸 살까 말까? 너무 고민이에요. 고양이 지금 자는데. 야. 사라고요? 그거 신고 갈 데도 없는데 사? 아이. 또 사람을 사야 되는 거잖아. 진짜요? 아니, 근데 밖에서 신는 슬리퍼인데. 그쵸? 사야겠어요. 저 머리 기를 거예요. 이까지 기를 거예요. 블랙핑크처럼. 고양이한테 해달라고? 고양이 좀 크면은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산더. 산도예요, 이름. 여러분, 전 이제 가야 할것 같아요. 저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